젤 대표적으로 이세라, 위클리, 더블로, 쉬링크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다 같은 거예요. 예, 네, 같은 거. 뭐 다들 자기네가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. 마른 리프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올라가진 않고요. 오히려 나이가 드시면 할 필요가 없어요. 지속 효과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. 회사 측에서는 뭐 2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. 아, 친구분들 안녕하세요. 리프팅 레이저 맞다가 안 맞으면 살이 처진다던데. 아니요.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을 때가 만족도가 높아서 원래로 돌아가는 건지 그거보다 더 처지진 않아요. 그리고 리프팅 레이저 자체가 리프팅 사실 레이저가 아니거든요. 사실은 원래는 초음파예요. 그게 이제 상품명으로 젤 대표적으로 울세라, 그다음에 뭐 이클립, 그다음에 더블로, 쉬링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다 하이프라고 부르는 장비예요. 그 예전에 그 자궁에 혹 같은 거 생기면 깨던 그 초음파 장비인데 그걸 이제 미용적으로 좀 약하게 만들어서 그 자궁 근종이 깰 정도는 아니고 얼굴에 있는 스마스 층이라는 층을 이렇게 초음파를 집중적으로 쏴서 그 부위를 이렇게 화상을 입혀서 리프팅을 시키는 건데 안 했다고 처지지는 더 처지는 건 아니고 원상복귀로 돌아가는 건데 좋았을 때가 너무 좋았으니까 처지는 게 싫은 거죠. 돋보기 이렇게 놓으면 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렇게 놓으면 햇빛에 타잖아요. 이렇게 돋보기 놓으면 그런 것처럼 초음파를 어떤 특정 부위 이렇게 깊이 그러니까 얼굴에서부터 피부에서 들어가는 깊이가 있잖아요. 그 부분에 이렇게 화상을 군데군데 입히는 거예요. 피부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화상을 입혀서 슈퍼 같은 거 부어보면 이렇게 쪼그라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쪼그라뜨리는 거죠. 그 사이사이를. 그러면서 걔가 콜라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딱 올라가죠. 달라붙는 개념이에요. 리프팅이라기보다는. 마른 리프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올라가진 않고요. 탄성이 생겨서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. 그러니까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. 올라가려면 끌어올려야지 올라가죠.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펴졌다고 그래서 라인은 좀 좋아지죠. 이렇게 되니까. 근데 이게 리프팅이라는 건 이렇게 돼야지 리프팅이잖아요.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. 달라붙는 정도. 올라간다기보다 달라붙는. 탄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지속 효과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. 회사 측에서는 뭐 2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6개월? 길게 가야 1년 정도라서 그냥 관리 스킨케어 느낌인데 조금 더 좋은 거?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. 그 네 개가 다 같은 거예요. 네, 같은 거예요. 근데 이름이 왜 다르죠? 회사가 다르니까. 브랜드가? 네. 네. 뭐가 제일 좋다고 고를 수 울세라가 제일 비싸요. 미국 수입이고 오리지널 제품. 나머지 세 개는 다 국산. 슈링크, 더블로, 이클립은 다 국산. 70% 이상은 비슷해요. 뭐 다들 자기네가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. 근데 울세라가 제일 효과점에서 제일 나은데 워낙에 고가라서 한 3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. 시술비도 한 3-4배 차이 나요. 그래서 울세라 한번 하고 2년 동안 전전긍긍하고 버티느니 국산 자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또 하나 이제 써마즈라고 고주파로 해가지고 피부 쪽 리프팅 해주는 거거든요. 한국 사람 피부보다는 백인 피부에서 맞고 한국 분 중에서도 저기 피디님은 맞겠다. 피부 얇으니까. 피부 얇으니까 얇은 사람들한테는 잘 맞아요. 대부분 이제 얼굴에 살이 좀 많고 피부가 두꺼운 동양인한테는 그 울세라류의 그 하이프 장비들이 더 잘 맞아요. 통증이 크다던데. 뼈 있는 부위하고 여기 뼈 얇잖아요. 이런 데 피부가 얇잖아요. 뼈 있는 부위랑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건드려지면 아파요. 그리고 신경 치료한 거 있죠. 치과에서 신경 치료하셨던 분들은 지나갈 때 되게 아파요. 그래서 제일 아픈 부위 세 군데가 신경 치료한 부위, 그다음에 이런 뼈 경계 부위, 여기, 그다음에 여기 광대 부위. 그 세 군데가 좀 아파요. 사람마다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. 피부 통증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너무 정 못 참으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 하시기도 하고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. 수면 마취 하시는 분 반, 그냥 하시는 분 반. 근데 이게 아픈 거야? 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. 근데 조금 했다가 난리 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.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더 이상 못 하겠다고. 받을 수는 있죠. 탄력이 생기는 거니까. 근데 오히려 나이가 드시면 할 필요가 없어요. 리프팅이 안 되잖아요. 탄력 조금 생기는 정도니까 50대 넘어가면 사실 별로 권하지 않아요. 못할 거는 없는데 오히려 50대가 넘어가면 사실은 싫음 맞죠.